네, 먼저 경기도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팔로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무기에 교육부와 농기부까지 나서서 새로운 팔로들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시고 특히 방에서 나서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조정해 주시기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생산 농가들 입장에서는 팔로가 학종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상황에서 새로운 팔로를 만들어내기 어렵고 특히 이제 비저장성 농작물들에 대해서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좀 폐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제 도의 행정조직을 동원해서 구로미 판매사업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해왔지만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들의 이 폐기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또 정부와 함께 농작물들의 판로를 만들어주신 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특히 학교 급식 체계를 활용해서 학부모들에게까지 폐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행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학교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인성 대표님 그리고 조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원의 대표님 김명수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총선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미집행한 급식비가 약 176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대로 진행됐다고 그러면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학교 급식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지급을 못한 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4월 9일부터 온라인 수업이 돼서 이것도 역시 온라인 계약이기 때문에 늦어도 4월 9일부터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급식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연구해봤습니다. 학교에 급식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밥이라도 와서 먹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달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학생들에게 이 급식을 위한 이 쿠폰 같은 걸 발행해서 학생들이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것을 비롯해서 그동안 학교 급식에 공급해오던 각 지역에 한 30만여 호에 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해봤습니다만 역시 법적인 한계와 함께 실질적인 방안은 들지 못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학교 급식은 학교에서 이행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이런 모든 식자재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 훈련 소위원회가 이 결정을 짓는 단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당정이 농민들을 위한 이 결정을 하더라도 학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4월 9일부터 개학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지나간 과정의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문제도 있지만 다른 농가에 대한 그동안 학교 급식에 이 담당해왔던 유통체계의 큰 몫을 해온 그 몫에 대해서도 아마 더 한층 우리가 연구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